우짜란 다육 때문에 고민되신다고요? 우짜란 다육도 얼마든지 멋진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답니다. 다육이에 대하여 좋은 정보 드리는 다마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아이가 우짜랐어요. 그래서 놔뒀어요. 그랬더니 아주 멋진 모습이 됐는데 집을 좀 옮겨줘 볼까 합니다. 이 아이 이름은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보통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이렇게 목대 없는 아이들 구매해서 키우시거든요. 그런 애들이 오래되면 이렇게 자구도 나오고 해서 이런 모습으로도 바뀌고 요거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도 바뀌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 종종 저희 채널에서 보셨을 텐데 너무너무 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참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요 목대에서 자구 좀 받으려고 좀 영양 있는 흙으로 해서 좀 멋지게 좀 꾸며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러실 거예요. 어머 저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지금 휴면기인데 어머 어쩌려고 분갈이야? 휴면하는 애를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딱 분갈이 해놓고 딱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지금 오늘이 7월 23일, 아 24일이죠. 네, 7월 24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일 되고 또 이제 8월 중순서부터 이렇게 또 기온차 나고 이러다 보면 요 아이들이 자리 잡아서 바로 뿌리 내려주고 자리 잡는데 빨리 자리 잡아서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시작해 볼게요. 분갈이 하기 전에요, 우리 염생이 풀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염생이 풀 먹어야지. 어? 나 거짓말쟁이 되기 싫거든. 염생이 풀 좀 먹어라. 대답을 좀 하든지. 염생 많이 컸죠? 아니 어쩌면 이렇게 눈이 예쁜지 모르겠어요. 염생 풀 좀 먹으세요. 안 먹어? 카메라 울렁증 있어? 그럼 말든가. 그럼 분갈이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 다 아는 거요, 배수층 깔아야죠. 그죠? 배수층 깔아 놓고요, 저는 이제 화분이 좀 커서 이탈리아 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 좀 자구를 받으려고요, 저희 소생토에다가 나눔토를 좀 섞었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 식물 특성에 맞춰서 흙을 조금 배합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심어서 보내드리는 것도 아이들 특성에 맞춰서 좀 더 그 나눔토를 쓸지 소생토를 쓸지 또 건달토를 쓸지 제가 판단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심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눔토를 조금 이렇게 해서 밑에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뽑아볼게요. 이 아이가 지금 벌레가 있을지 뭐 약간 그것도 궁금도 해요. 근데 원래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같은 경우는 그닥 그런 뭐 깍지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얘가 만약에 그랬으면 좀 애가 상태가 좀 안 좋아졌겠죠? 얘 휴면기라 1년 중에 가장 이쁘지 않을 때인데 또 이 정도로 예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잘 키워서 더 예쁘게 예쁜 모습 볼 수 있게 제가 도와줘야죠. 얘 스스로는 안 되니까 오래돼갖고 어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뿌리를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셔요. 저거 뿌리 상하는 거 아니냐고. 저 지금 뿌리에다 한 게 아니라요, 그 화분에다 바짝 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도구가 없으시다면 그 일자 드라이버 있죠? 그런 거를 사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제거를 하시면 분리를 하시면 화분에서 분리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뽑으실 수가 있답니다. 아니 확실히 제가 나이가 먹긴 먹었나 봐. 전에 제 채널 그 처음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엄청난 큰 애들도 그냥 겉분이 아주 거뜬하게 이렇게 분리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논스톱으로 저희 촬영을 하니까 거의 뭐 하셨을 텐데 지금 저 헤매는 거 보세요. 아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나 나이 먹는 거 싫은데. 아니 나이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힘만 있었으면 좋겠어. 힘이 없어. 이제 제가 카메라 들고 우리 다육맨이 이제 해야 되려나 봐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을 못 써요. 다육맨의 도
도움으로요 분리했습니다. 제가 이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뿌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이 뿌리를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묵은 뿌리는 싹 다 제거를 해 주세요. 싹 다 제거를 해 주시고 심으셔야 이 아이 여기서부터 새로운 뿌리가 빨리빨리 나오거든요. 해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긴 해요. 육안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예, 요게 지금 앞이고 요 화분이 뒤가 조금 깨졌어요. 깨졌는데 이렇게 해서 식물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아, 여기 요 모습이 더 낫네요. 이렇게 해서 요 지금 대를 목대를 묻어주려고 그래요. 묻어주면 거기서 또 뿌리가 나와갖고 자리를 잡거든요. 해서 더 로제트가 많이 나오면 더 풍성해 보이면 더 예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식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모습 이런데 반대로 했을 때는 요런 모습. 아, 요 모습이 낫네요. 예, 요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요렇게 우리가 옷 입을 때도 요렇게 해서 또 매치도 해보고 저렇게도 매치해보잖아요. 요것도 심으실 때 화분도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요 그냥 흙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뭐 특별하게 뭘 하실 게 없고 딱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흙만 채워주세요. 흙만 열심히 채워주시는데 아까 저기 이렇게 구분 부분을 제가 흙에다 묻습니다. 흙에다 묻는 이유는 거기서 새로운 뿌리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새로운 자구가 나옵니다. 해서 그렇게 할 거고 하다 보면 아까 여기 자구 나오던 모습 보셨잖아요. 거기서도 또 자구도 나오고 그럼 훨씬 더 이 아이가 풍성해 보이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도 흙은 다져주셔야 돼요. 왜냐면, 흙과 흙 사이에 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물을 주면 푹 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다져서, 예, 흙이, 뿌리가 빨리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지금 저는 지금 여기 공간이 떴어요. 떴는데, 아,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돌베개를 해줄까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마감토를 중간 마사를 하지 않고 조금 지금은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희석미인을 여기다가 데코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데코 희석미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밑에만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잡고요. 이게 다 각자 뿌리거든요. 밑에만 잡으시고 밑에를 살살 터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얹혀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 아이가 보기가 좋을 듯.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또 싫으시면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왜 진주의 눈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거 아니면 콩란 같은 걸 하셔가지고 이게 데코를 하셔도 괜찮아요. 콩란 같은 경우는 꽃이 피면 아주 향기롭고요. 또 진주의 눈물 같은 경우는 또 그 아이가 노랗게 꽃이 피죠. 그럼 또 꽃이 또 아주 예쁘고 그래요. 저는 희석미인은 이게 보라색으로 떼글떼글 굳는 게 예뻐서 저는 지금 희석미인을 택했거든요. 희석미인을 이렇게 양쪽에다가 얹혀줄 겁니다. 여러분이 취향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데코를 해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좋다는 거.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딴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얹혀만 주세요. 얹혀만 주시면 이 아이가 다 알아서 뿌리를 내린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오늘? 그냥 놓고 흥 채우고 또 그냥 얹혀주고. 너무 쉽죠? 이렇게 하시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머 저 공간이 비었네. 이 아이가 다 이렇게 옆으로 가요. 다 채워집니다. 굳이 여기를 다 채우시려고 그렇게 여기 애쓰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 예,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옆으로 채워주니까. 그래서 뒤에 그 아까 그 공간 비었던 데까지 다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이 아이들이 알아서 다 옆에까지 다 번져주고 뿌리 내려주고 합니다.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물론 물을 살짝 주시는 것도 괜찮고 그냥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우짜란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물 가지고 어떻게 좀 멋지게 꾸며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육맨이 그래요. 아, 그래도 여기가 좀 중간마사로 하면 어떻겠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마사 채울 거고요. 지금 제가 잠시 영상을 끌고 주변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봤더니
제가 여기를 비워놓기를 잘했다 생각한 게, 여기 자구가 틀 수가 있어요, 이 대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제가 아주 구도를 잘 잡은 것 같고요. 우리 다육맨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중간 마사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다육이든 간에요, 버릴 다육은 없어요. 잡초도 다 자기 하는 구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환경이 안 좋아서 키우시던 아이들이 웃자랐다거나,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또 이제 계절 따라서 또 웃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인내심을 갖고 오래 놓고 보시다 보면 전혀 색다른 그런 모습의 아이를 여러분들이 소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다육이 좀 미워졌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잘 살균살충해서 하고 분갈이 제때 해주셔갖고 오래오래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까지 다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